전라남도 곡성군. 산자락을 병풍 삼은 골 깊은 곳에 엄마가 있습니다. 정겨운 이름 석자가 먼저 반기는 오래된 가옥. 그 집 앞마당 평상에서 가을볕에 고추 말리기가 한창입니다. 다 말려야지. 안 모르면, 안 모르는 거 갖다 놓으면 탱이가 나갖고 꼬치가 못 썩어버려. 다 몰라야지. 농사꾼 수식어도 필요 없는 영락없는 시골 아낙 허복자 어머니가 엄마의 봄날 14번째 주인공입니다. 고추 말리기를 끝마치고 밭에 나갈 채비를 하시는데 장화를 신느라 구부린 줄 알았던 허리가 걸을 때도 그대로입니다. 보통 사람 걸음으론 지척인 밭이 엄마에겐 까마득히 먼 길입니다. 호미처럼 허리가 굽은 탓에 지팡이까지 세 발로 걸어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죠. 이거는 이제 나 못 따라올 텐데. 이거 근육이로 가면. 밭으로 가신다던 엄마가 난데없이 수풀 속으로 들어갑니다. 행여 밭 대신 산으로 행선지를 바꾸신 건가 싶은데. 어머니, 어디까지 가셨어? 어디까지 가세요? 여기 밭 끝에리. 네? 밭 끝에리까지만 가면 된디. 나무들이 하도 우거진 대로 질도 없어져 보고. 걔는 이제 근육을 잡는다며. 어이구. 길이 없는데 어머니. 말로는 길이 없다 하시면서 참 뚝심 있게 전진하십니다. 그나저나 이 길 끝에 대체 뭐가 있다는 건지 궁금할 그 찰나. 거기 정말 밭이 있습니다. 고생한 거 본전이라도 찾으려면 수확물 역시 어마어마해야 할 것 같은데 얻은 거라곤 요 생강 몇 알입니다. 생강으로 뭐 하세요? 식혜 만든 데 쪄서 넣으려고. 한 줌도 채 안 되는 수확물을 귀한 작물 버금가게 꽁꽁 싸매고선 다시 길을 내어가며 갔던 길을 되돌아 나옵니다. 그 잠깐 새 엄마의 허리가 한 뼘은 더 굽은 것 같습니다. 생각 안 버린 시가 캐로가 갖고 혼났네. 돌아갈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집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엄마의 발길이 다시 어디론가 향합니다. 우리 아버님 몸도 안 좋은데 오느라고 고생했네. 야, 가급적이면 친구야고 몸이 안 좋은 게 이제 자주 와주제. 친구세요? 네. 근데 어머니 왜 이렇게 허리가 꼬꼬다. 나는 일을 재경게 근다니까. 이 양반은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우리 복자 씨는 젊으면 따로 부지런해가지고 일을 너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허리가 지금 굽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부지런해요. 이런 사람은 게을러서 일을 못하는데 부지런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허리가 지금 많이 굽었어요. 어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3이에요. 진짜예요. 83. 허리가 왜 이렇게 꼿꼿하세요? 이 양반도 더 꼿꼿하지. 일 욕심은 이제 이지간이요. 몸 생각하고 일도 이지간이야 이제.
내 말 듣어. 일만 하면 늙어서 골병이야. 아, 지금 늙었지 젊었는가 그러면? 아, 죽을 때 되면 더 골병이다고. 사람이 묵지한 게 그래도 못 나서. 못 나가고 객지로 또 갈지도 모르고. 네. 못 난 게 손에서만 살 것 같고 살라고. 딱 하죠. 딱 해.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을 뿐인데 엄마는 지금 마을의 유일한 꼬부랑 할머니가 돼 있습니다. 당신 허리 굽는 줄도 몰랐던 무지함이 죄라면 죄일까요? 아이고 좋고 앉았다가 해야 돼. 일은 남의 절반도 못했는데 피로는 배로 빨리 찾아옵니다. 얼굴에서 웃는 주름이 사라진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안 아프고 꼬꼬든 얼마나 좋을까 몰라. 어이구. 엄마가 허리 한번 곧게 펴는 날이 언제쯤 찾아올까요? 생강 캐고 고추 따고 내내 일하고 돌아왔건만 엄마는 또 일거리를 만듭니다. 몸에 쇳덩이를 단 것처럼 동작 하나하나가 더디기만 한 엄마. 무릎의 상태도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다리가 오그리면 아프고 숨은 아프고 이남은 막 넘어질라고 그러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니 큰일 났어 큰일 나 어찌까 몰라. 다리는 언제부터 안 좋았던 거예요? 다리 아픈 지는 이제 한 달 좀 된 것 같은데 이러고 날짜가 가면 나설란가 했더니 무장 더 아프고 지라더니. 아파도 볼멘소리 한마디가 전부. 세월한테 그렇게 속고도 여전히 시간이 약이 되어주길 바라시나 봅니다. 이번엔 수도가입니다. 엄마 손에선 엿기름이 조물조물, 연물 빼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진작부터 말씀하시던 식혜를 만드실 참입니다. 근데 식혜는 왜 만드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미친 게 드리려고. 드리는 손품도 그렇고 엄마의 표정만 봐도 예사뿐은 아니신 것 같네요. 아침나절에 귀하게 키운 생강이 드디어 제 몫을 발휘합니다. 식혜에다 넣어야 맛있어. 식혜는 생강을 넣어야. 음료수가 지천인 요즘에 풍미의 향까지 고려한 마실거리를 손수 만든다는 건 분명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 정성 가득한 식혜를 만드십니다. 엄마가 유독 정성을 쏟아붓는 건 또 있습니다. 마당 한켠에 엄마 성격만큼 정갈하게 자리한 장독이 그것이죠. 요것은 옛날 시어머니가 사실 때 반대기 사서 덮은 거이고 이런 것은 내가 사서 덮은 것이고. 여기 있는 장독들 다 묘연된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뜯은 것인 게 거의 100년 되지. 손때에 윤이 나고 시간으로 견고해진 시어머니의 장독을 엄마는 지금도 최고의 곳간으로 여깁니다. 이건 장. 새끼들이 갖다 묻고 딸들도 가져가고 며느리도 가지고. 요건 된장. 신나는구만요. 시집와 며느리 신분으로 장맛 알아가기까지도 수십 년.
쓰다 달다 내색도 못했던 지난 세월은 말로 다 못합니다. 젊어서는 어쩐지 모르고 일만 되게 하고 그 시어머님 밑에서 삼질 싸먹고 밥 먹고 올 때 그냥 어머니가 부지런한 게 그 밑에서 따라서 흘러간 게 힘들고 밥 먹을 때는 뜨거운 게 좋고 쉬었다 오면 좋겠는데 그냥 그 양반은 일을 하려고 쉬도 안 하고 힘든 게로 따라서 오고 그때는 젊은 게 그때대로 서럽고 이제 오늘에 와서는 나 사는 것이 여러고 된 게 또 서럽고 그러니 서럽다고 하려고 마음 먹으면 수도 없지. 그래도 시어머니와 함께한 지난 세월을 엄마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안 곳곳 그분이 남긴 흔적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죠. 꽃보다 곱던 스무 살의 엄마가 며느리로 산 세월만 반백년. 분명 꽃길보단 가시밭길, 고운정보단 미운정이 함께했건만 며느리란 그 야속한 이름을 엄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더욱 적막강산인 엄마의 집. 더는 집안일을 하기 힘든 이 시간이 되면 그제야 엄마가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슬뿌랑이. 우슬뿌리. 또 한가구. 또요? 또 곤란초. 곤란초. 예. 허리 아픈데도 좋고 무릎 아픈데 좋고 사죽 아픈데 좋냐. 생전과도 당신 몸 챙기는 데는 재주 없는 양반이 최근 무릎 통증까지 심해지면서 궁여지책으로 찾은 방법입니다. 그마저도 돈 안 드리고 집 주변에서 얻은 풀뿌리들이죠. 이렇게라도 해서 통증이 줄어든다면 자식들 걱정 덜 시킬까 싶은 마음이 실은 더 큽니다. 아이고 다리. 아이고. 나이 들어 몸 아프면 그것만큼 자식들에게 짐인 게 없다고 생각하신 게죠. 어머니 맛은 어때요? 써.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그 말을 엄마는 자꾸만 믿고 싶습니다. 길고 고된 하루 끝에 이제야 방바닥에 등을 붙이는 엄마입니다. 하지만 밤이면 되풀이되는 고약한 통증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오늘 밤도 꽤 길 것 같습니다. 산골에 동이 터옵니다. 새벽녘, 엄마의 이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인 손에 세월이 주름으로 내려앉은 노모가 천지를 향해 올리는 간절한 기도. 이 또한 엄마가 걸어온 길입니다. 누구를 위하든 무엇을 빌든 엄마의 기도는 분명 어디든 닿을 테지요.
기도를 마친 엄마는 밤사이 삭혀둔 식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역시나 밥알 동동, 엄마표 식혜가 훌륭한 비주얼을 뽐냅니다. 다음으론 도시락 그릇에 가지 무침이며 두부조림까지 반찬을 나눠 담습니다. 누군지 모를 이름 석자로 도시락 뚜껑에 명찰까지 달아주는데요. 정동훈, 정우래. 엄마와는 과연 무슨 사이일까요? 집안일에 밭일도 뒤로 미루고 엄마가 외출 채비를 합니다. 특별한 날 꺼내 입는 붉은색 외투로 한껏 꽃단장도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꽤나 중요한 자리인 것 같죠? 때마춰 택시도 도착했습니다. 버스가 오지 않는 엄마네 마을에선 단돈 100원이면 탈 수 있는 이 택시가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일꾼 엄마 복자 씨,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지금 달려갑니다. 늘 땅만 보던 엄마의 눈에 성큼 가을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 길은 엄마가 사나흘이 멀다 하고 오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도착한 곳은 집에서 10리쯤 떨어진 한 요양병원. 이곳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나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나왔죠. 나, 예, 나 모르겠죠. 예, 나 미늘 이제, 예. 바쁜데 와요. 예, 바빠도 어머니 보려고 왔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백 한 살. 양이라 허리 아픈데. 예. 허리 안 돼. 어떻게 덜 아프냐. 이제 수술이야 덜 아프지. 지금은 아파. 그렇습니다. 엄마가 평소 입에 달고 살던 바로 그 시어머니십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밑반찬을 해다 나른 건데요. 어디리야? 하나 앉아라, 앉아. 생강으로 향을 낸 식혜도 모두 시어머니를 위한 며느리의 정성이었던 거죠. 맛있게 잘 되었죠, 어찌요? 맛있게 잘 되었죠? 지난해 말, 노환의 시어머니를 더는 집에서 모실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택한 결정이었습니다. 며느리 좋아요, 며느리? 병원이 떠나. 하얗지 좋아, 하얗지 좋아. 말해 못하겠습니까? 함께한 세월이 쉰하고도 몇 해를 넘겼습니다. 잘 계시죠? 갈랑게? 또 며칠 뒤를 기약하고 돌아가는 며느리 복자씨입니다. 시어머니가 성질이 불꽃 같고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아주 판닥판닥은 치매에서 휘파람 소리가 났지 아주 어찌고 부지런하시던지. 그 어머니도 시집살이 좀 하셨어요? 그것을 시집살이라고 하면 되가니. 그럼 밑에서 살아났은 게 내가 사람이 되었지. 그러면 사람이 안 되지. 병원을 나서는가 싶더니 엄마가 어디론가 또 발길을 옮깁니다. 이쁘요? 나 이쁘요? 뭔 일나? 다름 아닌 엄마의 영감님이십니다. 왜야? 왜야? 왜야?
어머니 드립죠? 어머니 잡자죠? 1년 전 청천벽력 같은 남편의 위암 선고에 엄마는 두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100세가 넘은 어머니가 계신디 어머니 앞에 가면 어떡하 싶어요. 칠순을 넘기고도 여전히 며느리로 살고 있는 엄마에게 현실은 그저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걸 팔자라 핑계대고 덮어두기엔 어쩐지 서글프고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또 천근 만근입니다. 다시 산골마을 복자씨로 돌아온 엄마. 반나절 못한 일이 또 산더미입니다. 어? 두 딸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뭐 돼? 우리 하루 신나니서. 아이고 참말로. 내도 오빠도 잘 건데. 아이고 하면서 짬을 내 엄마 집을 찾을 때면 큰딸 정임 씨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엄마의 허리입니다. 이렇게 다니라고 못 살아 못 살아. 너 말이 좀 봐. 이게 뭐 이것이 소 등뼈도 아니고, 응? 소도 일 안 해 엄마. 딸들도 엄마가 되고부턴 복자 씨 혼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 하고 그러면 엄마가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할머니가 따라오셨어요. 그 정도로 엄마는 일해야 되니까. 마음이 아프죠. 진짜로 마음이 아프죠. 과연 내 할머니라면 엄마한테 저렇게 무지게 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미웠어요. 솔직히 진짜로. 재래식 부엌에 있을 때는 엄마만 이제 부엌에서 드시는 거 혼자 밥을 그러면 우리는 안에서 먹고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엄마가 너무 외면을 당하고 혼자 이렇게 하셨는데 하루도 제대로 방에서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거를 참고 인태가 일을 했으니 엄마는 우리한테 자식들한테 내색은 안 있어도 엄청 힘드셨겠죠. 모든 서름 참고 사귀고 견뎌낸 당신 바로 엄마입니다. 어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무슨 얘가 물어요. 야! 이게 뭐가 무섭다고요? 에이. 아이고! 아이고! 가는 길도 편하니까 기분도 오늘 되게 좋은데? 공기도 굉장히 좋아요. 네. 더워지기 시작하네, 근데. 아,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가도 되나? 벤 같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벤 왜 어디 갔어? 누나?
어머니! 어머니 누가 왔대? 어머니! 누가 왔대? 안녕하세요. 어디서? 어디서요? 지금 여기요? 응. 오늘 제가 빨래 대드리고 밭도 같이 가서 이것저것 다 따고 제가 다 해드릴게요. 밥도 해드리고. 그러면 옷을 첫째 갈아입어야 돼. 내 거 입어. 그러네. 이제 처음으로 해도. 혼자 오시면 안 힘드세요? 항상 하는 일이라. 이거 계속 하시면 허리 아프시겠다. 허리 아프지. 그죠? 숨어 있네? 어디 계세요? 어머니! 어? 어디 소리 있는데? 어머니! 어디 계시지?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어머니! 아, 벤 저기 와 있었네. 안녕하세요. 야, 먼저 와 있었네. 왜 이제 오셨어요? 아니, 어디서 이거 왜 거기가 있는 거야 지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어머니 반갑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하, 뭐 무슨 일하고 계셨어요? 고추 따인다고요. 예? 고추 따시라고? 아, 고추. 예. 같이 한 거야, 벤? 네, 아 당연하죠. 일찍 왔어? 일찍 왔죠. 아, 얘기를 해주고 장소에 나와 있어. 아유, 우리 기다렸잖아. 여기가 다 우리 집이야. 아, 우리 집 여기예요? 다 도착했습니다. 야, 집 좋네. 야, 여기 있다. 에? 헛자, 복자, 자자, 허복자. 아, 아 진짜 왔네요. 아유. 야, 어머니 집 크다. 커. 어. 야. 여기 집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집이? 80년 됐어요. 아, 이 집이 80년 됐어요? 네. 80년. 아, 네. 80년 동안 여기 사신 거예요? 20살에 시집 와갖고 오늘날까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죠. 아. 시부모님 모시고 여기서 예, 사신 거예요? 예. 여기서? 오. 그러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당연히 뭐 연로하셨으니까 돌아가셨을 테고. 안 돌아가셨어요. 네? 아 정말? 아. 그러면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네. 101살이고. 101살이요? 예. 시집 오셔가지고 계속 시어머니랑 예. 같이 사시... 모시고 살았어요, 이때. 백제가 된 게로는 아래트리를 못 써요, 힘을. 힘을 못 쓴디. 내가 못 모시겠어, 힘으로는. 네. 이거 당신만 쳐다보고 있지 않디. 네. 땅은 뭐다, 농사는 있고, 근데 어쩌고 모시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모시고. 야, 근데 어머니 너무 대단하시네. 요양원에다 모셨어요. 야,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1년이 될라 한 게 또 영감님이 또 혈액이 맥혔다고. 병원에를 가셨는데. 아 잠깐만요. 그러면 아버님하고 시어머님하고 같이 병원에 계신 거예요? 예. 당신의 삶을 못 산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또 자식들 키우고 쉴만하니까 아버지가 또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시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시니까. 일은 일대로 밭일서부터 집안일 다 하시고 병원까지 왔다 갔다 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예. 그러면 집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예. 자, 그럼 올라가 볼까요? 예, 올라가시죠. 예. 여기도 턱이 되게 높다. 턱이 높아서 올라다니면 차 나와요. 이야. 아이고. 어머니, 거기는 정말 턱이 너무 높네. 그러니까요. 위험한 거 같아요. 높아요. 아이고. 그 옛날 집들 저 어머니 다니시기 정말 힘들어.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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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줄게. 아저씨 못 올라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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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유, 집 이쁘네. 자, 조심. 전 괜찮아요? 네. 야, 너 걔한테 딱 맞네. 아유, 예? 참 나와봐. 어때요? 자, 저기 왜요? 다시 한 번만 들어갔다 와봐. 왜, 여기 무슨 일 있었나요? 제집 같아요, 굉장히.
진짜 편하게 편하게 나오는구나. 아, 당황했어요. 야, 진짜. 우리는 야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아, 야, 엄마지 이쁘네. 와. 어? 아이고. 아이고. 코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못하니까 앉지를 못하시네. 앉으려면 힘들고 쓰려면 힘들고. 아, 어머니 보통 때도 무릎 이렇게 올려서 앉으세요? 보통 때는 안 그러는데 이제 아픈 게 세워지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굽히면 더 아프고 고통, 통증이 있고.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사실 어머니 허리가 굉장히 많이 휘셨는데 기억자로 여기 어머니 여기 등뼈도 이렇게 나오고. 한번 좀 봐봐요 한번. 어머니 이렇게 뒤 돌아서 등짐 한번 보여주세요. 아유 이게 이렇게. 아이고. 이 뼈마디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셨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 어머니 잠깐만 한번 똑바로 한번 누워보실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누워갖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누워서 이제 한참 있다가 텔레비 좋게 보고 있다가는 이제 어느 순간에 잠이 들면 이렇게 반드시 누워줘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또 이 몸살을 한 게 또 옆으로 또 좋게 누웠다가. 자, 어머니 여기서 다리 한번 쭉 펴봐요. 안 펴지시네. 이제 필라면 아프지. 아니, 계속 쭉 펴봐요. 뭐 얼만큼 다리를 펴고 펼 수 있는지 보려고. 완전히 쭉. 더 이게 땅이 안 돼요 이게? 땅이 아프네. 오른 다리가 아프네. 지금 어머님이 다리를 쭉 펴면은 몸이 올라와요. 예. 예. 이게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이러면은 몸이 이렇게 이제 펴지는데 이게 다리를 이렇게 쭉 펴려고 편하게 누르려고 그러면은 이게 아니, 등이 땡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예. 저 지금 어머님은 여태까지 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신 것 같고 이제 근육이 다 짧아져가지고 한쪽을 누르면 반대쪽이 올라와요. 그 이유는 이 뱃속에 있는 이 골반 쪽에 있는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허리가 굽어진 거거든요. 아, 사실 이런 경우는 치료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궁금한 게 근데 이렇게 이미 허리가 굽으셨는데 이것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어려운 건 들었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항상 원장 선생님이 생각하고 오실 때보다 어머니들 상태가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생각보다 더 안 좋으셔가지고. 나 또 지금 이르러 갈 시간 되었는데. 뭘 지금 들어왔는데 또 이르래요? 허리 아파라. 어머니. 왜 갑자기 허리가 아플까 들어와서 이렇게. 뒷구경하고 잠깐만 앉았는데 또 이르. 어머니 좀 쉬어요. 쉬셔야 돼요. 야, 갈 시간 되었어. 따라와. 나 이거 짚고 들어갈게.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이거. 들어보시네. 아이고. 아, 위험해. 너무 위험해 여기. 야, 여기 뭐 어떤 거가 있어요? 저거 저거? 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오, 항아리. 요거.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유, 이거. 우와. 야, 어머니 또 귀한 술 담그신 것 같아. 어머나, 오, 너무 좋은 거. 어머니. 예. 귀한 술 또 우리한테 주려고. 아유, 어머니. 예. 귀한 술이에요. 이거 뭐예요? 궁금하면 열어봐요. 이거 열어봐요? 예. 미친 것 같아. 뭐라고? 오! 이게 뭐예요? 미꾸라지요! 맞죠? 근데 이거 뭐 하려고 그러지? 왜 항아리에 넣어놔요, 미꾸라지를? 우리 시어머니하고 영감하고 추울탕을 좋아해서 굳어놓은 것이에요. 오. 야, 얘네 활동력. 대단한데요? 이거 한 번만 잡아보세요, 원 선생님. 나무 잡으라고요? 한번 손 놓고. 아이고, 나무 잡으라 그래, 왜 이걸. 아, 제가 못 잡아서 그래요. 나도... 아, 제가 잡으면 잡죠. 근데 제가 못 잡아. 아니, 나 못 잡아.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를. 아, 번... 원사 선생님이잖아요. 아, 물려, 이거. 아, 무슨 얘가 물어요. 야! 여기. 야! 여기. 야, 얘 제 좀 봐. 이게 뭐가 무섭다고요? 에이, 참. 오, 제발. 잘 잡히는 거 봐. 지금 겁이 없네. 어머, 미안해. 아이, 손 넣어요. 뭐가 없어. 아이씨. 자, 하나, 나랑 같이 해. 하나, 둘, 셋.
없어. 해봐 해봐. 정말 잡은 거야. 정말 장님. 나 이거 진짜. 어 이거 어떻게 잡니? 제가 할게요. 제가 소리였다 보고 하고. 야, 너 정말 잘한다. 예? 뭘 또 해? 어머니. 계속 따라오려나? 나 이거 소. 얘네들 염소 아니에요, 어머니? 예, 예. 엄청 귀여워요. 저 무슨 사진 같아요, 사진. 오, 애들 이렇게 가만히 있, 얌전하게 있네, 진짜. 얘네들, 엄마, 왜 이렇게 얌전하게 있지? 어, 사진 찍는 것처럼 있어. 멋있다. 이리 와. 야, 근데 뿌리 있는 애가 뭐가 좀 많네. 아,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요, 똥 키우려고요. 똥이요? 예. 잠깐만, 이게 흙이 아니라 똥이에요? 예, 똥. 이게 똥이라고요? 예, 똥. 아, 이게. 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이게 똥이라고요, 이게? 팍 넣어갖고, 이렇게 딸딸이 들고 있죠. 야, 벤 대단하다. 이렇게. 이거 남자 힘으로 해야 돼. 이거 그냥 걷어내면 돼요? 팍, 예, 안. 오, 대박. 오! 어머니 미안해요. 어머니. 안 다쳤지? 어? 안 다쳤어. 아, 어머니 똥 맞았는데 괜찮아? 예. 다 바닥을? 땅바닥을 걸고. 다 바닥을? 야, 이거를 근데 똥을 이거 왜 다 쳐요? 퇴비도 오고. 아, 퇴비. 다른 것보단 제 비료, 요것이 잘 때야요. 비료보단 더 좋아요. 아,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선생님. 아, 똥 냄새가 너무 많이. 어, 죽을 것 같아. 똥 냄새. 아. 밴드 들어갔는데 혼자 못. 아, 쟤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아. 야, 벤! 벤! 냄새 그렇게 안 나니? 나요! 야, 몇 개 좀만 해주고 나갈게. 빨리 해주고 나갈게. 이게 맞감. 어디 비우지 어머니. 빨리 해주고 나갈게. 그만하고 나가게. 빨리 내가 하고 나갈게. 나.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그냥, 어? 아, 그게 아니라. 맞지 말라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똥을 싸는 게 낫겠어. 어, 진짜. 어, 나 추어탕이고 뭐고. 아, 똥 신 다음에 밥을 먹는 게 어딨어요, 감독님? 밥 얘기를 하지 말던가. 아니, 밥을 먹고 나서 보통 똥을. 악취신해 지금. 아니, 봐봐. 밥을 먹고 똥을 치는 거랑 밥 먹어야지 이러고 똥 치고 밥 먹으면 밥맛 있겠냐고요. 똥 냄새 이렇게 맡아. 제가 막 똥 묻은 것 같잖아. 손 좀 씻어야 될 것 같아. 바이바이. 못 빠지게 후접으로 들어가고. 이야, 힘 세네. 오, 오 대박! 팔딱팔딱하네. 오! 보실래요? 오. 아이, 이거 하지 마세요. 와. 단지다. 어머니 이거 손으로 하는 거예요? 네. 야, 얘 못하는 게 없어. 어, 그냥 다 넣으셨어. 언제 할지 모르고. 아이고. 아니, 그래도 몸 부위죠. 몸 박히면. 네. 간 놈이 흙은 게 좀. 여기도 박히지. 감사히 정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떠세요? 왜 그러세요? 엄마 정말 딴 얘기예요. 반조마. 이 시래기 작년 시래기예요. 전 삶아가지고 말려서 말려가지고 다시 끓여서 한 거라. 어머니. 예. 저희랑 서울 가서 어머니 아픈데 허리랑 무릎 많이 아프신데
병원 가서 치료받고 정말 깨끗하게 나섰으면 좋겠어요. 따라가는 치료 받아야겠네. 그렇죠. 같이 가실 거죠? 가야지. 진짜 같이 가실 거예요? 네. 어머니 그러면 정말 약속이죠? 내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 병원 가실 거죠? 벤. 네. 너의 노래 선물 어떠니? 아유. 어?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해드려야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거야?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의 일생 아세요, 어머니?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아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엄마의 일생을. 내가 울먹는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허리 아플 때까지 필요한 친구였네. 우리 꼭 가서 치료 받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로 해요. 알겠죠? 꼭 낫고 와야죠. 아니 근데 벤 누님 원래 트로트 가수였니? 아니요.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었나? 원장님, 저희 엄마 서울 가시면 건강한 삶 살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전까지 식사 많이 하셔가지고 자꾸 이제 힘이 키워진 다음에 저한테 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암만 잘해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 약속 꼭 지키세요. 꼭 어머니. 지키시고. 언제 날라요? 땅이 오시니까. 며칠 후, 드디어 약속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엄마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정밀 검사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수십 년을 혹처럼 달고 살았던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부터 엄마는 해방될 수 있을까요? 꼬부랑 엄마의 봄날을 찾아주기 위해 최고의 의료진이 뭉쳤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주면은 기존의 여느 엄마들보다 훨씬 심각한 허리 상태. 여기에 무릎까지 탈이나 분명 쉽지 않은 치료입니다. 아마 왼쪽이 계속적으로 아프시면서 오른쪽에다 체중을 많이 딛고 걸으시면서 이제 오른쪽이도 이제 통증이 최근 들어서 이제 더 많이 심해지신 것 같거든요. 경험적으로 볼 때 저 정도 연골이 남아 있고. 지금 주로 심텀이 구부리실 때 많이 아파하시고 그러는 거라면 일단은 회복이 빠른 관절경을 먼저 시도해보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서 보면은 파이브 스톤이에요. 그리고 하트 플러그이 이제 하이프 쪽이 심해져가지고 약간 스파이럴카나 이제 눌려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액션에서 보면은 이제 코드가 보면은 파이브 스톤 쪽에서는 좀 많이 좀 눌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수술을 하루 앞둔 밤. 곤이 잠든 엄마와 달리 딸 정임 씨는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 주무시는 모습 보니까 평안해 보이는데 엄마가 한숨 푹 자고 아이고 잘 잤다 하고 기시개 피고 내가 언제 아팠냐 그러고 허리 쭉 펴고 다니시면 진짜 좋겠어. 걱정스런 밤이 지나갑니다.